모두들 터라입니다. 집이 없어 애니메이션이 2024년 공개된다는 소식인데요. 야. 제가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10-7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6시 한 반쯤 돼서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하고서 쭉쭉 보다가 페이스북 들어갔는데 네이버 쪽이 딱 뜨면서 이 소식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우. 아니 퇴근할 시간에 하면서 막 기대를 썼죠. 네. 근데 그게 바로 이 완한 작가님의 웹툰 집이 없어의 애니메이션 제작 확정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저의 최애 작가 최애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스튜디오 리코가 제작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시리즈인가 하고 봤더니 단편이래요. 네. 그건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아쉽지만 네. 일단 티저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완전 고퀄이잖아. 하, 티저 그 딱 두 마디 나오거든요. 네. 야 고해준 왜 이러는데 여기 이거 듣고 소름 돋아 가지고 막 와 큰 거 온다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덕후들이란. 네. 그래서 라프테일과 스튜디오 리코의 협업으로 제작되는 이번 애니메이션 티저가 공개됐을 때 네. 유튜브 댓글을 봤죠. 일단 댓글창에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겠죠. 네. 네. 우악 하면서 난리가 나 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네. 일단 집이 없어는 2022년 오늘의 우리만에 선정된 네. 완한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 가족, 학교 밖 청소년, 공공의 역할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질문을 쫀쫀하게 던지는 작품이죠. 아주 쫀쫀합니다. 네. 그래서 작품성과 재미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 네.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성우로는 고해준 역의 신용우 성우님, 백은영 역의 심규혁 성우님. 심규혁 성우님이시구나. 네. 요 두 분이 일단 공개가 되어 있고요. 어울리네요. 그리고 리코에서 웹툰 작화 감독 등을 다수 맡으신 남정숙 감독님이 미술 감독을 맡으셨고 네. 그리고 일러스트부터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규맹 작가님이 네. 캐릭터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고교생을 환불해주세요 등 다수 웹툰에 각색한 김혜연, 백하은 작가가 각본 각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코의 라인업이니까 일단 우리는 일단 리코면은 잘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작품을 만나게 될지 기다리는 시간마다 좀 즐겁게 되는데 요거를 내년에 네. 그런 거 한번 하시죠. 뭐야? 그 같이 감상하는 거 틀어놓고 같이 화면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작해서 같이 틀고 감상하는 거. 아, 그 반응을 공유하기 위한. 네네네. 그죠. 그것도 괜찮네요. 그런 거 한번 해서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여러분들하고 딱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싱크로 마셔가지고 보는 그런 거.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좋아하는 작품이 영상화가 됐을 때 단편이다라고 하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보지 않습니까? 집이 없어의 세계관과 스토리 라인에서 어떤 부분을 떠내서 단편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완전히 별개로 이 전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도 볼 수 있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원래 원작의 독자들만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요. 궁금하고 기대되고 응원하겠습니다. 걱정할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고요. 네. 일단 성우님들 보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죠. 좋습니다. 그럼 내년에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네,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